네, 계속해서 MBN 골드 김응태 매니저 연결해서 개장 전략에 대해 들어볼게요. 매니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MBN 골드 김응태 매니저입니다. 네, 이제 수요일 개장을 준비해야 하는데요. 전거래일에는 신재생 에너지주, 초전도체 관련주, 또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. 오늘 개장 이후 주목해야 할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어제 시장에 강한 흐름을 보였던 로봇 테마주들이 오늘도 또다시 붐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집니다. 삼성과의 M&A가 진행 중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장중에 19만 원을 돌파했으면서 또 두산 로보틱스도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좀 포괄적인 관점으로서 시장의 중심이 되는 AI 관련된 종목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엔비디아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 어제 엔비디아에서 차세대 AI 칩 B200을 공개했는데요. 새 AI 칩 B200은 2080억 개에 대한 트랜지스터가 집약된 역대 GPU 중 최대 크기이면서 전작 B100에 대비해서 AI 학습 속도가 최대 5배나 빨라졌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전력 대비 성능 대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5배나 개선되었다라고 알려졌는데요. 새 칩의 공개에 또 그치지 않고 반도체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하고 또 소프트웨어도 함께 공개했는데 GB200, 그래서 블랙 웨디라는 슈퍼칩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. AI 반도체 칩 공급업체로 불리던 엔비디아가 앞으로는 소프트웨어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고 있는데요. 근데 반면 어제 주가들은 오히려 차익실현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조정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단발성 매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 장세가 끝나면은 반도체 및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엔비디아의 AI 칩 공개 이후 AI 로봇 플랫폼 그루트로도 공개를 했었는데요.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인간형 모델 지원 기술까지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. 앞으로 생성형 AI의 다음 단계로는 로봇 시장을 또 정도전 한다고 밝힌 것만큼 AI 시장도 또다시 주목받을 것으로 이어집니다. 이처럼 AI 여러 방면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반도체, 스마트 기기, 로봇,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대해 볼 만도 하겠습니다. 국내 시장에서도 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소폭 상승함을 보였는데요. 폴라리스 AI라든지 SP소프트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.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발성 이벤트로 관련주들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겠습니다. 네, GTC2024에서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을 전 세계에 공개했는데요. 따라서 오늘은 시장의 중심 AI를 주목해보자 얘기해 주셨습니다. 이 관련주 안에서 오늘의 흥할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짚어주시죠. 네,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요. K-웨더라는 이제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요. 코드번호 068110입니다.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환기청정기 또는 공기청정기를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업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공기업상에서 날씨에 대한 기업으로서도 날씨 예보를 예측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. 회사에 대한 좀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는 게 AI를 활용한 실내외 환기청정 솔루션을 또 제공하는 업체로 또 사다 보니까는 AI하고도 또 접목되는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신규 상장된 지 이후에 낙폭 과대가 좀 컸으면서 2% 앞으로 상승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공모가 대비해서 아직 크게 오르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.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22일에 보호예수 물량이 한 81만 주 정도 풀릴 예정입니다. 단기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좋겠고요. 다만 그 이후에 오버행 이슈가 해소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강한 흐름으로 상승 전환이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에 편입을 할 거고요. 목표가는 11,000원, 손절가는 8,500원 짧게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흥할 종목은 AI를 활용해 환기청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K-웨더였습니다. 이 밖에 김응태 매니저의 흥할 종목들은요,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4시 너튜브 무료 방송과 또 녹색 밴드 통해서 얻어볼 수 있으니까요,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도 자세하게 투자 포인트 짚어주신 매니저님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개장 전 투자 전략 함께 살펴봤고요. 계속해서 증시 뉴스 코너가 이어집니다.